대학 1년 차의 수학입니다. 고등 수학 3이죠. 이 수업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상 여기 중등 과정 4년 차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으로 따로 뺄 수도 있습니다. 뭐 수학 쪽으로 관심이 많은 학생들, 학습자들하면 중등 4년 차 정도 수준에서 이걸 당겨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커리큘럼이고, 어느 과목을 언제 공부할지는 학습자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꼭 이 대학 과정에 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중등 4년차나 혹은 중등 3년차에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는 마찬가지로 캘큘러스 3, 볼륨 3입니다. 볼륨 3이고 오픈스택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읽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도 캘큘러스 2와 마찬가지로 길버트 스트랭 이분이죠. MIT 대학이 길버트 스트랭과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의 위스콘신 대학의 어떤 헐먼 교수, 그렇죠? 헐먼 교수도 같이 참여한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책 주제들은 페라미트릭 이퀘이전하고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거죠. 벡터 인 스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벡터 분야, 그리고 벡터 밸류드 펑션과 그리고 디퍼렌시에이션 오브 펑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파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알고리즘에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업을 받을 때쯤이면은 AI 관련 수업들을 여러 개 뜻을 맞췄을 시점이라서 이런 개념들이 없이도 충분히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진도를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학 1년 차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reinforced learning이라든가 CNN이라든가 deep learning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AI 관련 과목들을 쭉 과정들을 쭉 밟아봤죠. 그런데 이제 고등 수학을 하면서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이러한 개념들 AI 기술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터전 기초를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들으면서 AI 수업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수업들을 듣게 되면 이전에 듣던 AI 수업과는 또 느낌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같이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수는 200개입니다.